왜소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열정적이고 이 정력적인 네. 일단 말띠 분들은 좋았거나 안 좋았거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거예요. 오늘 또 우리 운세 알아볼 건데 일단은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생년월일 없이 100% 신점으로 점사를 봐요. 오, 그리고 애동 선생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네. 이제 1년하고 3개월이 좀 넘었어요. 오, 완전 진짜 완전 애동 선생님이시네요. 네. 우리 애동 선생님이 보았을 때 2022년에 좀 대박나는 날이겠다. 몇 살 분들이 좀 좋아 보이세요? 말띠 중에서 45세 무오생분들 45세 말띠 운세? 네. 이분들 대박나는 날을 뽑으셨는데 네. 일단 이분들 좀 성격이나 특징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은지 먼저 이분들을 특히 남자분들 있잖아요 네. 남자분들 보면 왜소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열정적이고 이 정력적인 네. 일단 남성적인 그런 이제 뭐 그런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. 그런 반면에 좀 고지식해요. 케어라고 활발하고 막 이래도 네? 고지식하고 또 섬세하고 예리하신 분들 45세 무오생 말띠 분들은 좋았거나 안 좋았거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거예요. 제가 신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여져요. 좋은 운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. 안 좋았던 분들은 좋은 운으로 좋았던 분들은 더 좋은 운으로 그래서 기운이 말 그대로 좋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좋다고 자만만 안 하신다면 연애운도 이분들 괜찮아요. 그쵸?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. 아니면 그쵸?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인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연애운도 괜찮아요. 이분들이 네. 말띠 분들 보면은 좀 인기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. 본래로도 이렇게 연애운이 또 좋지만 또 올해는 또 특히나 더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이 일들도 그렇고 연애운도 그렇고 좋아요. 그럼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?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? 이분들은 남 밑에는 또 잘 못 있는 분들도 있어요. 이게 좀 이동이 많은 그런 일들,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런 일들이 맞고 이렇게 딱 갇혀서 하는 거를 잘 못해요.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럼 올해 이분들 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될지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. 대인관계? 어. 인기가 많고 일이 많아지고 그런 만큼 진짜 대인관계. 잘하다가 인간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손해보고 상처받고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이제 또 구설이라면 질투, 시비 이런 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잘 처신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또 네. 마지막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제가 띠하고 나이만 진짜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뭐 오해는 마시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진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아요.